지폐 개수기 BC1000+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니 잠시만 시청해 주세요. 제일 먼저 기기 후면부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를 켜주세요. 전원이 켜지고 지폐를 호퍼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개수됩니다. 1회 최대 200매까지 개수가 됩니다. BC1000+ 개수기는 위폐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폐가 발견되면 에러 코드와 함께 효과음이 발생하며 개수기 전원을 키는 순간 자동으로 위폐 감지가 실행됩니다. 상품권 및 쿠폰을 개수할 때는 위폐 감지 기능을 해제해주세요. 위폐 버튼을 누르고 글자가 사라지면 해제됩니다. 상품권과 쿠폰은 종이의 재질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여러 번 개수해주세요. 수동으로 개수를 하고 싶다면 자동 수동 버튼을 눌러 화면에 수동 표시가 나타나며 호퍼 위에 지폐를 올린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개수가 수동으로 됩니다. 합산 버튼을 누르면 합산 개수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합산되는 게 아니라 매수만 합산됩니다. 그리고 매수를 설정해서 개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매만 개수하고 싶다면 매수 버튼을 눌러 20매로 설정한 후 지폐를 호퍼 위에 올리면 자동으로 개수됩니다. 환산 버튼을 누를 경우 개수되는 금액이 K로 표시되어 환산됩니다. 동일 권종으로 개수하시는 걸 권장하며 50K, 10K, 5K, 1K 권종으로 설정해서 개수하면 환산되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개수기 상단부에 손잡이가 있어 이동이 간편합니다. 개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두께 조절 레버를 돌려 개수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투입구가 넓어지고 반대로 돌리면 좁아집니다. 지폐가 원활하게 개수될 때까지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